와, 오셨대요. 부자농부가 반갑게 맞이한 이들도 처음객인가요? 성인들로만 구성된 손님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지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저기 하는 게 흙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던지는 거를 기적장애와 그 차이가 자폐랑 어떻게 다르냐 물었을 때 치유적인 것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그런데 대화 주제가 일반 농장 체험과는 다른 깊이가 있는데요. 같이 열심히 공부한 학우들이었는데 같이 합격도 해서 이 기쁨도 나눌 수 있고 하는 치유농업사가 되신 선생님들이세요. 치유농업사 선생님들이요? 한다면 한다! 처음 농장을 시작하며 치유농업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부자농부. 치유체험농장으로서 또 다른 길을 모색 중이라네요. 저야말로 농업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의 성장 과정에서 이제 자연으로 치유받고 이게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열심히 따서 지금 치유 농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농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히아신스 9군 요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심어보면서 문제가 될 요소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치유 농업적으로 봤을 때 좀 어느 부분에서 더 효과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같이 의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키우는 이끼를 한번 가져와봐. 그러니까 이거 애들 이렇게 만져보면 너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얘는 아이들은 인지 활동과 숟가락으로 네, 세 번 넣으세요. 자, 한 번, 네. 자, 두 번 이렇게 해서 하면 네. 치유 농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몸과 마음의 회복과 안정을 주는 월요 농업 활동으로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농업으로 도움을 많이 받나요? 그럼요,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현재 치유 농업이 일반 농업과의 그 원예 치료, 원예 수업과의 차이점은 사전 사후 평가로 인해서 그 대상자들의 변화를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명확하게 결과를 차이점을 알 수가 있고요. 오감 자극이 돼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좋고 노인분들한테도 좋고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아이들 체험객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해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부자농부. 기존에 많이 안 해봤던 특수 대상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체계적으로 미리 좀 계획하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무용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체험 농장을 하고 치유 농업사까지. 하하, 부자농부는 다시 도전 중입니다.